조합이 좀 불리하거든요? 일단 쓰레쉬 블리츠가 쓰레쉬가 진짜 잘해야 돼서 좀 불리해서 내가 좀 많이 때려놔야 될 것 같아. 그래 피하면서 최대한 많이 때려놔야. 내가 이제 한 캐리 해볼게요. 나이스. 아 이거 전판 쓰레쉬하고 와서 스펀티키가 풀려있네. 나이스. 이거 이 조합의 핵심은 초반에 패는 게 핵심이야. 서포터 상성이 밀리잖아요? 그니까 원딜의 사거리를 2점으로 최대한 많이 때려놔야 돼. 그래서 내 블리츠를 계속 패놨으니까 킬각이 나온 거야. 안 패놨으면 안 나온다고 단단해가지고. 이게 핵심인데 이걸 이해하셨을란가 모르겠어요. 요 플레이를 절대 라인을 밀려서는 안 돼. 안 패놓으면 못 이겨 이 조합은. 그렇게 패놓는 게 핵심임. 원딜 상성이 우위인 걸로. 못 패놓으면은 웨이브라도 만들어야 돼. 그럼 무조건 때리고 긴무빙해야 돼. 카이사 칼날비 때문에. 칼날비 맞으면 져가지고. 계속 트라이 해야 돼. 평타 트라이. 평타 트라이. 계속. 계속. 계속 해. 계속 패. 석현. 계속 패. 계속 패. 계속 해. 상대방이 절대 파밍하지 못하게. 계속. 계속. 계속 패. 계속. 멈추지 마. 견제를. 계속 패. 절대 견제를 멈춰서는 안 돼. 이거는 밀고 도우러 가야 돼. 이거 안 도와주면 또 벨벳스 와서 강타 써서 뺏기고 이제 그 왼차 나가고. 이건 이제 밀어. 왜 미냐? 블리츠가 집 갔을 것 같아. 근데 블리츠가 집 갔을 때 안 밀면 어떻게 되냐? 미드나 탑이 갱당한다고. 밀어야 돼. 밀고 그래 기다려. 써봐. 길게 하나 번 해주고 랜턴. 그렇지. 랜턴 안 줬으면 아래 무빙으로 피하면 됐음. 미는 척 하다가 안 밀어. 그리고 카이사를 살펴. 집에 안 갔지? 안 밀어. 집에 갔으면 밀라 그랬는데 안 밀어. 블리츠 너플 피해주고 공허 추적자 피해주고 미니언 뒤에서 한 발 막타 쳐주고. 계속 패야 돼. 벨벳 위에 있지? 바로 밀어. 탑에 보였으니까 바로 밀어. 바로 밀어. 바로 밀어. 바로 밀어. 블리츠 와서 피만 갈렸죠? 나 어차피 집 갈 건데. 야, 이게 왜 내가 블리츠가 왔는데 안 쫄았냐면 벨비스가 위에 있는 거 봤고 카이사 집 가는 거 봤는데 그냥 겁주는 거예요. 그냥 가오 잡는 거야 그냥. 저런 건 쫄 필요가 없어. 오히려 패줘야 돼. 패줘야지 로밍을 못 가요. 이거 블리츠 집 한 부분 더 끌으면은 전력 무조건 먹겠다. 지금도 먹은 거 같긴 한데 집 한번 끊읍시다. 이거 끝까지 보고 있다가 궁 한번 날리면 돼. 어차피 궁 짧아가지고. 어디서 가? 여기서 가잖아. 그죠? 3 4 5 6 지금. 어? 빗나갔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어. 여기서 갔네. 여기서 갈 줄 알았는데. 카이사가 이거 무빙이 위로 해? 바로 밀어. 바로 밀어. 바로 밀어. 카이사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견제. 이거는 버려야겠다. 힐은 줄게. 이게 핵심이야. 이 게임의 핵심이 뭐냐? 쓰레쉬가 못하는데도 이기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원딜의 운영만으로. 개 못하는 건 아니고 조금 못하는데 힐이 왜 아까워. 어차피 힐은 돌아오는데. 아 너무 못한다 쓰레쉬. 지겠다 이거. 이거 일단 90% 확률로 졌다 게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뭔데? 지금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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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 궁 대박 하시 여태까지 똥 싼 거? 이번에 회복했다 하시 무죄 땅땅땅 욕 먹어라 나 미드윌게 아 근데 공속이 너무 느려가지고 카이팅하기가 불편하다 이게 요즘 징크스 고르면은 크산티 같은 거 나오면 동민이 올려야 되니까 징크스가 옛날에 비해 카이팅의 대명사가 아니라 그냥 안정적으로 사거리를 갖고 대포 몇 발씩 쏘면서 패시브 돌리는 캐릭으로 바뀐 것 같아 예전에는 막 카이팅 막 했는데 요즘에는 그냥 뒤에서 안전하게 대포도 이제 막 날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발씩 그냥 한 발씩 그래서 크라켄보다 폭갈이 더 좋은 거야 요새 크라켄 쓸 일이 없어 예전에는 미니건 많이 써가지고 크라켄 썼는데 요즘에는 거의 80-90%가 대포라 요즘 카이팅이 잘 안 해 언딜들 아! 따봉 한번 날려주고 따봉 어떤데? 아니 이거 뭔데? 사방이 저기야 사방이 아니 여기 우리 진영이잖아 어떻게 된 건데? 아 이거 방금 끝난 건데 카이사 쭉 빤 다음에 블리츠 풀었는데 그것도 이제 플로 마플로 빨고 크산테 온 거 힐로 빨고 끝난 거거든? 근데 거기서 아칼리까지 오네 아 진짜 활발하게 오네 아 이걸 줘? 야 이걸 줘? 카이사님 그게 돼요 그게? 아니 나 설마 앞으로 오나 했거든? 설마 왔네 일단 용 드시고 천천히 먹읍시다 어차피 다 우리건데 먹고 할 것도 없고 연판 좀 멋있는 모습을 못 보여줘서 아쉽지만 이게 우리 팀 앞라인이 없어가지고 내가 섣불리 이제 나대면 안된다 나도 막 매드무비 찍고 이러고 싶은데 왜 그런 판 있잖아요 그냥 안 죽기만 해도 이기는 판 그런 판이에요 이게 안 죽고 뒤에 서 있으면은 압박받아서 쟤네가 아무것도 못함. 아, 진짜 더럽게 안 죽는다, 저 챔피언. 끝까지 빠졌네. 이거 암살 아닙니까 이거는? 쓰리시님? 아니 뭐 가엔이라 되긴 했는데 쓰리시님 근데 좀 이상하다 어?
랜턴 던지길래 탔더니 암살 당했네. 근데 이걸 또 이기네. 이제 네, 음식점에서도 곤란하겠다. 그죠? 야, 풀 쓰지? 여기 중앙부실을 안 들어가고 와드만 박아.. 아 탐지구나 바꾼건가? 3켄치 무서운데? 요즘 3켄치가 좀 무섭더라고. 근데 참 좋은 것 같아 챔피언이. 야, 이거 베인 해야 되는데. 베인 하면 그냥 잡는데. 너네 라인 가기, 라인 집 가기 불편할 텐데. 애초에 이 라인에 딜 교환하면 안 됐지. 우리 포션 남아있는데. 풀 좀 써라, 아이. 정복자거든요. 갈수록 세지거든. 상상치 못한 딜이 나오거든. 나이스입니다 카르마님. 뭐 슈렐리아 가나? 못 살겠다. 가긴 하는데 버텨볼래 한번? 네네. 뭐냐? 여기 세냐 3켄치? 아니 쟤네 망했잖아. 템도 없잖아. 다야가 잘한 건가? 아니 방금 싸움은 진짜 의아한 게 생각을 해봐요 님들. 3켄치가 W로 나한테 들어왔어. 근데 내가 무빙으로 피했지. 그리고 Q를 쐈어. 근데 내가 비전으로 피했지. 근데 싸움이 반반인 게 나는 내가 자야하고 카르마를 못 봤는데 되게 자야가 되게 잘한 게 아니면은 나 이상으로 잘해야 돼. 왜냐면 나는 킬을 먹은 상태니까 나보다 훨씬 더 잘해야지 이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는 3켄치가 좀 센 거 아니면은 자야가 잘했거나. 와 3켄치 좋다. 3켄치 확실히 좋은 거 같아. 자야가 잘했더라도. 가는 중 가는 중. 사람 먹을래? 라고 해놓고 내가 먹지. 잘하네 럼블도. 바론? 아 좀 애매하긴 한데 핵바론이니까. 아 바론이 근데 피가 많아져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못했다. 바론 피 3000이어서 선택과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카르마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카르마가 너무 앞서 나가서 막았어. 그냥 계속 붙어가지고 쉴드 주면서 상대 들어올 때까지 봤어야 되는데 너무 앞서 나가지 않았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아 피했어야 되는데. 잘하네 자야. 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는데 풀쓸거. 제이스 오긴 한다. 빼긴 해야돼. 어 바이 잘한다. 누가 자꾸 써래 나니. 18대 21인데 뭐가 이렇게 기분이 상했어. 이런 게임이 재밌는 게임인데 바보 아니야?
이런 게임이 재밌는 게임이야. 되나 이거? 나이스. 아 이거 잘 빨았거든요. 나 이거 내가 되게 잘 빨았거든. 궁 두 개 빨고 죽었잖아. 아 안되겠다 이거. 바로 먹히려나? 아 바로 먹히겠다. 아니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아 이거밖에 안되나? 아, 어떻게 안되나 이거? 어 야 가봐. 야 카르마 처음부터 방해했으면 됐겠다 이거. 홀리씨. 아 카르마 미드 먹지 말고 막았으면 됐겠다 이거. 아쉽네. 그죠? 다리 자른 게 어디야? 야, 하이 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끝났네, 게임. 근데 상대보다 잘하는 애가 한 명도 없다. 탐켄치, 자르반, 신드라, 카르마가, 그나마 자르반이 좀 비비고, 나머지는 좀 많이 밀리네.